제가 주는가 죽는다. 오늘은 성경책을 읽을게요. 오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다. 일차례예요.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다. 여? 집 나간 아들이 아, 여기 말고 여기죠. 풍성한 소풍. 풍성한 소풍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볼게요.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은 모두 배가 고팠어요.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 먹으러 가라고 말씀하세요. 제자들이 말했어요.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. 한번보다 괜찮습니다.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마치셔서 때 사람들은 모두 배가 고팠어요. 나는 음식을 사 먹으러 가라고 말씀하셨어요. 제자들한테 말했어요. 하지만 예수님 사람들에게 믿음이 뭔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.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는 없느냐?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. 우리들의 몇 년치 임금을 모아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빵을 살 수 있습니다. 제자들이 말했어요. 너희에게 음식이 얼마나 있느냐?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. 너희에게 그들의 먹을 것을 줄수 없느냐? 예수님께서 물었어요. 우리들은 먼지 있는 모든 야사 사람들이 다 빵이 살수 있습니다. 제자들이 말했어요. 너에게 음식이 얼마나 있느냐? 예수님께 물었어요.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. 안드레가 말했어요. 이 아이에게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. 예수님은 미소 지으셨어요. 충분해. 사람들에게 잔디 위에 앉으라고 말하거라.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이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 먹기를 원하셨나요? 아니요.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. 안드레가 말했어요. 이 아이에게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미소 지었어요. 충분해. 사람들에게 단지 위에 앉으라고. 그리하여 사람들이 산등성이 위에 가득 모여 앉았어요.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빵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어 사람들에게 주게 했지요. 예수님과 하고 하나님이 감사드린 후 빵과 물고기를 떼어주었어요. 나눠서 사람들에게 주게 했죠.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었어요. 거기에는 5,000명의 남자들과 함께 많은 여자와 아이도 있었어요. 이 사람들 모두 배불리 먹었어요.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과 빵과 물을 고기 나눠주었어요. 거기에는
5,000명과 남자들과 함께 마녀서요. 여자와 아이도 있었어요. 이 사람들도 모두 벌벌이 먹었어요. 예수님은 로 기적을 행하셨어요. 그리고 5,000명의 남자, 많은 여자와 아이들을 먹이셨어요. 바로 빵이죠? 물고기가? 식사를 마친 후 제자들이 남은 음식을 한 곳에 모았어요.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남은 음식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어요.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. 성경보석을 찾았고요. 식사를 마친 후 제자들은 남은 음식을 한 곳에 모았어요. 고작 빵 5개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남은 음식으로 가득 찼어요.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돌보신다고 알게 되었어요. 죄라는 게 뭐죠? 이상하네요. 삼손의 머리카락. 이거 아니죠? 좀 이상해요. 인피니티를 해볼게요. 풍성한 소풍. 좀 이상하네요. 했는데 안 되네요. 할 때는 다 했으니까. 오늘은 풍성한 소풍이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? 치스나 그만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